8번 갈게요. 오늘 뭐 진도 뭐 난리인데요. 좋습니다. 그래도 많이 남았네요. 자, 8번. 하나님의 성령을 믿고 따르기로 선택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늘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도 바울의 얘기를 생각하세요. 데살로니카 전서에 나오는 성령의 불이 소멸하지 않으며 더 이상 늘 선을 하고 악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카 전서에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며 성령이 소멸하지 않고 늘 선악을 분별해서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마라. 요 얘기를 제가 말을 바꾼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죄의 종이 되지 마라. 요 말이 늘 양심을 실천하고 욕심에 져서 비양심, 즉 악을 하지 마라. 요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소속인지 알죠. 칭의는요, 여러분 칭의는요, 성령 체험을 통해 칭의를 얻는 거는 하나님 소속이 됐다는 것밖에 아니에요. 즉 이게 운전면허로 치면 면허증 나온 것밖에 아니에요. 아직 베스트 드라이버가 아니라고요. 도로에 나가서 실전 엄청 해봐야 돼요, 그거는. 근데 이 면허증 하나 나온 것, 즉 하나님 자녀라고 면허증 나온 게 칭의예요. 성화는 베스트 드라이버라는 거예요. 성령의 성화의 열매라는 건요, 실전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운전, 그 하나님 뜻대로 운전 잘하는 사람, 요 칭호예요. 성화와 칭의는 다릅니다. 하나이면서 달라요. 하나죠. 어차피 운전 잘한다는 거니까. 근데 달라요. 두 개의 자격이 부여되는 그게 달라요. 맛이.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지 마라 하는 건요, 벌써 사도 바울이 칭의 차원이 아니에요. 칭의,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성령불의 불이 소멸하지 않으면 요거는 칭의 차원입니다. 칭의 차원에서 요 정도 해야 하나님 자녀 면허증이 나와요. 인가증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 자격증이 나와요. 그런데 죄의 종이 안 돼야 이건 진짜로 이제 그 성화 자격증이 나옵니다. 요게 되면 다르죠. 맛이 다르죠. 성화의 자격증이 나와야 여러분 영화 천국 갈 자격이에요. 사실은 성화의 자격증이 그대로 영화의 자격증입니다. 성화를 잘했네라는 사람은 뭐냐면요, 천국 가기로 확정된 사람이 돼요. 영화가 확정된 사람이 돼요. 칭의 성화가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칭의 성화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 그 사람은 영화가 보증된 사람이 돼요. 천국 행위 보증된 사람이 돼요. 요게 성경으로 성경에서 나온 천국에 가는 길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요거 빼고 이해하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미. 요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아야만 성화까지 가야 돼요. 성화까지 가려면 여러분 노력 엄청 하셔야 돼요. 늘 깨어 계셔야 되고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이게 여러분 슬픈 일 생겨도 기뻐하셔야 돼요. 불만족이 생겨도 다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려놔야 돼요. 이 정도 해야 칭의라니까요. 이거 성화도 아니고, 아직 제대로 된 성화도 아니고, 이것 또한 성화는 성화죠. 칭의 동안 성화고요. 성화도 사실은 칭의예요. 왜냐하면 성화의 노력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입증하는 거, 의롭다는 걸 입증하는 거고, 칭의를 얻기 위해서 하는 작업도 사실은 거룩해지려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연결돼 있습니다만은 좀 구분해서 말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령 안에 살아가시는 거는 칭의 쪽이 주고, 죄의 종이 안 된다. 더 이상 이제 죄를 짓지 않게 됐다. 선을 하고 악을 안 하게 됐다. 이거는 성화의 열매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 두 개를 그 구분하되 또 하나로 통합해서 보세요. 이 정도 해야 여러분 구원받은 겁니다. 태초부터 구원이 예정된 선택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으로 성령을 도와야 돼요. 자, 스스로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게 좀 말에 어폐가 있어요. 또 한 면만을 얘기한 거예요. 아까 그것처럼 성령의 힘으로 구원받는다, 요 말처럼 어폐가 있어요.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구원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합작을 하는 거니까 보세요. 성령과 우리 에고의 콜라보입니다. 합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노력을 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뜻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노력하되 성령의 뜻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 즉 성령에게 협조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 그러니까 한편에서 보면 성령의 뜻이 이루어진 거고, 한편에서 보면 엄청 노력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요 두 개를 합쳐봐야 더 제대로 된 진리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특정 예정된 자들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도 돌아가신 거예요. 따라서 성령을 그런데 성령을 믿고 따르기를 선택하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뭔 말이 막 극단적이야. 다 극단적인데 그게 모여야 진리예요. 됐죠? 이게 극단 속에서 진리가 드러납니다. 원래 진리가 드러날 때 모순적이에요. 진리는 왜? 우리의 말은 지금 이게 3차원에서 4차원을 묘사하려면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말과 언어로 설명하려면요, 진리의 세계를 모순적이에요. 형이하의 세계를 묘사해도 벌써 모순을 쓰지 않으면 묘사 안 되는 게 많은데, 형이상을 묘사하려면 더더구나 모순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구나, 진리는,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사실은 상식의 근원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더 진정한 상식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모순을 가져와서 활용하는 거예요. 단순히 상식을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리인 것처럼 아시면 안 돼요. 단순히 상식을 파괴하려고 덤으면 상식이 파괴될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할 때 좀 상식을 초월한 얘기를 하는 거는요, 더 큰 상식, 우리가 알아야 할 더 보편적 진리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일견 모순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좁은 상식으로는 모순돼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진짜 상식이에요. 상식이 모두가 아는 보편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더 근원적인 상식을 알려고 좁은 상식의 문을 열기 위해서 모순이 등장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어떤 그 공자님이요, 그 성령의 사람, 양심의 사람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들 보면 모순을 써요. 모순. 관대하되 엄격하고, 논어에 보면 그래요. 인자한데 절제하고, 뭐 이러면 이게 안 맞는 말 같은데, 여러분 양심 자체가 모순이에요. 사랑하되 정의, 심판을 잘하시고, 지혜롭되 뭐 이렇게 늘 이렇게 실천으로 드러내시고. 그러니까 이론가야, 실천가야, 사랑 쪽이야, 정의 쪽이야. 여기 충돌할 수 있는 분야에 그걸 다 어우러지게 했을 때 양심이에요. 이 중에 하나만 드러내면은요, 그게 양심이 아니에요. 하나만 맞고 나머지가 안 맞음.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란 걸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렇게 모순을 쓸 수밖에 없다고요. 모순적인 그 설명을.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진실을 이해하려면 양극점을 쳐주는 거예요. 이 점하고 이 점을 탁 쳐주면서 이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야. 이 두 개가 충돌나 보이지? 근데 충돌이 안 나는 게 있어. 진실은 충돌이 안 나. 그걸 찾아내, 이거. 두 군데를 딱 쳐주고 중심을 잡아보세요 하는 거예요. 당사자한테, 여러분한테 중심을 잡아보세요 라고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받은 사람이 그 영혼 안에서 그걸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충돌시켜서 자기가 아 이걸 말하는 거구나 하고 알아내시면 이심전심입니다. 딱 삘이 와요. 삘 가게 해주려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참 인자한 분이야. 그럼 여러분이 상이 생기죠. 인자한데 참 엄격한 분이야. 충돌나죠, 벌써. 그럼 벌써 어떤 뭔가 입체적이 되지 않아요? 그분의 인격이. 아, 이게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분한테는. 그러니까 딱 엄격할 때는 엄격하고 인자할 때는 인자한 분이라는 거잖아요. 벌써 이 정보를 주기 위해서 모순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되 하늘이 인도하실 거야. 이 말이 딱 합쳐져야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팩트예요. 이 팩트를 이해하시려면 이 모순된 이런 형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형용, 묘사를 하는데 모순돼 있어요. 자, 그 9번 볼까요? 성령이 선택한 자, 즉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여 성령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의 권능으로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도 맞습니다, 이겁니다. 맞죠? 이 말도. 이 말도 맞아요. 부분 진리죠. 전체를 원만하게 설명한 건 아니지만 이 말도 맞아요. 단, 제가 또 모순된 말을 할 겁니다. 단,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따르며 협조하지 않을 때는 은총이 제약되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아, 짜증나네 이거죠. 성령은 전지전능한데 왜 이렇게 인간 하나를 어떻게 못해가지고 지금 인간이 협조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어요. 성령이 뭐가 모자라서 인간의 협조를 구하겠느냐? 성령이 전지전능하신데 다 알아서 하시지. 이게 입으로 이렇게 입으로 배운 분이 말로
성령을 글로 배운 분들은 이렇게 말을 쉽게 하세요. 실전에 가면 씨알도 안 먹게. 실천적으로 성령을 체득하신 분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건 성령의 역사인데 인간이 협조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현실에서. 오묘하죠. 이게 현실이에요. 리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덕을 짓고 선행을 했을 때조차도 뭐라고 해야 돼요? 이 또한 하나님의 덕입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게 진실을 아는 사람의 말이에요. 내가 노력했어요. 근데 그렇게 속에서 울컥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잠 안 자고 노력해서 했는데 성령 덕으로 돌리려니까 뭔가 찜찜하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성령하고 그렇게 소통이 안 되셔서 그 자기가 어떤 무슨 힘으로 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령과 하나 돼서 살아가시는 분은 예수님 같은 분도 내가 말하고 행동한 건 다 하나님 뜻이었다. 이렇게 돌리시잖아요, 하나님한테. 이게 불교에서는 회향이라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보살은 회향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회향이 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 노력해서 육바라밀을 해요. 인류를 구해요. 그러고 나서 회향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내가 지은 모든 공덕, 선행은 다 부처님 덕입니다 하고 돌려야 돼요. 내 안에서 전지전능과 불성이 작용했으니까 한 거잖아요. 나는 거들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둔 자의 입장에서 본원의 힘은 불성에서 나온 겁니다 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엄청난 공덕을요. 제가 엄청난 재산을 벌었다고 치죠. 이해하기 쉽게. 이 재산은 다 그 하나님 덕입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고 바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 바쳐야 돼요. 대승보살은. 불교에는 이걸 또 어디다 바쳐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얻은 재산, 내 공덕은 하나님의 덕으로 만든 거죠. 그럼 나 하나 누리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겠습니까? 아니죠. 부처님이 나 하나 즐기라고 이걸 나한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거는 부처님 덕입니다. 동시에 내 재산은 모든 인류가 함께 누리게 인류에게 돌리겠습니다 하고 인류에게 또 회향을 해야 돼요. 대승보살은 두 개의 회향을 다 해야 됩니다. 한쪽이 경천이고 한쪽이 애인이에요. 이게 기독교적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 기독교 교인들이 그렇게 회향하나요? 내가 한 이 모든 성취는 하나님 덕입니다 하고 하나님한테만 로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효자라면 이 모든 건 하나님 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셨죠. 이 영광을 어쩌라고요? 형제들하고 나누라고요. 이 영광, 이 공덕을 모든 인류와 함께 누리겠습니다라고 함께 서원을 하셔야지 그게 아버지 뜻을 제일 잘 아는 효자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모든 거는 아버지 덕입니다. 그리고 내가 인류를 모두를 위해서 대속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이번에 지금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죽는 이 영광, 이 공덕을 인류 모두와 같이 누리겠습니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돌린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불교식으로 봐야 이해가 돼요. 이게 대승보살의 회향이에요. 불성한테 회향하는 게 있고 중생한테 회향하는 게 있어요. 둘 다 회향을 해야 돼요. 이번에 제 화엄경 사보시면 둘 다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게 부처님 덕이고 모든 인류와 함께 이걸 누리겠습니다. 이게 효자예요. 아버지가 뭘 사주셨어요. 내가 뭘 잃었는데 이게 아버지 덕입니다. 진짜 효자면 아버지 덕입니다. 형제들과 함께 이걸 누리겠습니다. 나만 누리지 않겠습니다. 요게 진짜 딱 깨끗한 보살이죠. 요게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마음이죠. 예수님 마음을 이해해 보세요.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죽을 수 있었던 거는 모두 성령의 덕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덕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작품을 모든 인류가 누리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인류만이 아니라 과거의 인류, 지금의 인류, 앞으로 올 모든 인류와 함께 이 공덕을 함께 누리겠습니다. 예수님 마음 아닙니까? 그게 지금 대속론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 근거예요. 그게 지금 대속론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의 근거예요. 앞으로 또 태어나면 그 태어난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얘기는 나의 이 양심 작품을 모든 인류랑 누리게 함께 하겠다는 선언이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은총이 제약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자들까지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가 스스로 선택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자발적 순종을 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도 역사는 해요. 살아 움직이고 숨쉬게 해주잖아요. 역사는 다 해줘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이미 보편적입니다. 단, 제대로 된 구원은 스스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고 계세요. 그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또 기다리고 계세요. 그 부모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나는 그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게 행위의 구원도 맞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양심 안에서 실천 안 하면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만으로도 못 도와준다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요한계시록도 보세요. 그 3장 19절에 그대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회개하라. 자, 만일 또 이거는 베드로 후서 보실래요? 살벌한 말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뒤에, 자, 뭔지 아세요? 만일 어떤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고 했죠. 마귀 소굴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세상의 더러움, 그러면 마귀 소굴입니다. 이런 마귀 세계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청정한 세계인 성령과 하나 됐는데, 요 얘기가 칭의를 말합니다. 의로워졌는데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났다는 건 이제 마귀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소속이 됐는데 다시 세상에 얽매여 굴복하게 되면 다시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시 타락해가지고 칭의가 됐더라도, 보세요, 타락했다는 거 뭡니까? 성령과 하나가 됐는데 성령에서 나오는 진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양심을 실천하지 않으면 다시 타락한 거죠. 다시 세상에 얽매였다는 거는 칭의 단계까지 와서 구원이 받았는데도,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데도 다시 죄를 지으면서 욕심을 따르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쁠 거다. 차라리 원래 마귀 소속으로 계속 있었던 때보다 더 형편은 어려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안 뒤에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았다는 건 칭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됐는데 그때 받는 계명이 뭡니까? 진리의 영이 주는 계명이니까 진리죠. 사랑의 진리, 서로 사랑하라는 이 진리를 저버리면, 알고도 저버린 놈은 몰라서 못 지키는 놈보다 나쁜 놈이다. 아시겠죠? 제 강의를 빨리 끄셔야 돼요. 더 이상 진리를 아시면 여러분 죄질이 더 나빠집니다. 전 유튜브를 못 봤는데요. 이게 낫지. 봤는데 왜 안 했어? 이러면 이게 더 죄질이 높다는 거. 이게 이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건져줬는데 다시 기어 들어간. 매트릭스에서 빼줬는데 다시 매트릭스에 기어 들어갔다. 욕심의 매트릭스에. 그거는 처음부터 몰랐던 이보다 오히려 이제 나쁘니까 상황이, 처음부터 몰랐던 이들이 오히려 상황이 더 나을 것이다. 아니, 모르는 사람들은 알면 되잖아요, 나중에. 근데 이미 알았는데 저버린 사람은 이제 그 좋은 기회마저 이 발로 차버렸고, 이게 왜 문제냐?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논리를 써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의 피값을 능욕한 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도 타락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를 능욕한 게 된다. 우롱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덕에 구원 받아놓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사정해서 겨우 구원해줬더니 예수님의 그런 노력을 우습게 만들었다는 거죠. 다시 조금 있다 보니까 마귀 군대에 가서 딱 충성하고 있는 걸 보니 이건 예수님의 성스러운 그런 그 대속을 완전히 물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질이 더 나쁘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인간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또 다시 구원 받으면 됩니다. 근데 세게 얘기하신 거예요. 진짜 너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 얘기.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성령의 세례 받고도 개판인 거예요. 다들 신자들이. 별의별 신자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 받아서 성령 체험을 해도 또 흔들리고, 성령 체험이 또 안착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성령 체험이 안착돼서 칭의 단계가 견고하게 돼도 또 사랑의 실천으로 안 나간다는, 사람들이 소승적이어가지고 대승적인 실천을 잘 안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겁도 주고 하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는 너 더 벌 받아. 벌 더 받아. 모르는 게 나왔을 거야. 너 안 됐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겁을 주는 거예요. 하고 싶게 만들려고. 다 이런 거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 듣고 아 나는 끝났나 보다 하시면 안 돼요.
또 하시면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라 다시 죄송합니다 하면 또 다시 또 끌어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지금 이제 오늘 진도 나갈 건데 저 마지막 구절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음미하세요. 지금 한국 교인들이 이 얘기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심지어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지금 되는 층위의 단계도 못 나가 봤어요. 성령의 세례 못 받았어요, 대부분. 물어보세요, 솔직히 서로 가서. 성령의 세례 받았냐고. 일단 서로 못 물어볼 거예요. 뭔데? 이게 서로 궁금한데 물어보지 못할. 일단 성령의 세례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성령의 세례가 뭔지를 모르니까 아마 받았을 걸. 나 교회 한 10년 다녔거든. 뭐 그 중에 한 번은 뭐 이렇게 성령의 세례 아니었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는. 그래서 제가 이거 목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목사님들 간에 이렇게 구원받았냐고 서로 물어보는 거 실례다. 스님들 간에 같은 논리예요. 스님들 간에 견성하셨냐고 물어보는 거 실례입니다. 그거 못 물어보니까 서로 학위 물어봐요. 박사입니까? 석사입니까? 스님들이 모여서 학위 물어보고 있습니다. 박사, 오, 공공 아닌. 견성을 가지고 얘기해야 될 분이 세속의 학위로 자기를 입증하고 있다는 거는 치욕입니다, 사실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나간 분이잖아요. 세속에서 출가한 분이잖아요. 기독교랑 똑같아요. 이 세속의 이 마귀의 세계에서 난 벗어나겠다고 출가라는 말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세속의 학위에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보살도의 방편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는 거는 저는 지금 저희 멘토도 이번에 동국대에서 석사 받았는데요. 불교학. 그건 적극 찬성이죠. 박사까지 따면 좋죠. 그러니까 보살이 그런 학위를 가지고 말하면 보살의 가르침이 힘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럼 방편으로는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방편인 줄 모르고 나는 박사야 라고 나는 뭐야 이렇게 연연해 하시면 속세의 논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돼요. 그러니까 한 걸음 벗어나서 살아가자. 그러면 놀라운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 박사건 석사건 다 활용해서 먹는. 자, 그게 세속의 논리에 빠지지 말고 살아가는 거고 진짜 의로운 건 뭐냐? 성령 안에 살아가는. 진짜 출가는 뭐냐? 집 나가는 게 출가가 아니고 불성 안에 살아가는 게 진짜 출가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이번에 화엄경에 일지보살 그 첫 장 보세요. 일지보살은 범부의 집안에서 벗어나서 열애의 집안에 태어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출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뭐죠? 혈육의 자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출가예요. 똑같지 않아요? 기독교랑 불교가. 똑같은 말을 해요. 신기할 정도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나갔냐 그러면 꼭 그런 의미는 아니고 뭐 예수님도 보면 집 나가서 돌아다니세요. 사실은. 제자들이랑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수행하면서 돌아다니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건 뭐, 그러니까 산에 가 계시건 도심에 계시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어차피 그 모든 세계는 세속이고요. 세속에서 진짜 벗어난다는 거는 성령에 안착되는 거, 불성에 안착되는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걸 이루신 분들이 이미 성령과 불성과 접속된 분들은 요 안에서 어차피 앞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진리의 이해와 실천력이 커지기 때문에 육바라밀과 황금률의 삶을 사실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성화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 일상에서 힘들더라도 양심을 실천하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시다 보면 여러분 인격이 바뀌겠죠. 성령의 힘으로 바뀐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의 노력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령을 거둔 거고 불성을 거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었다는 건 과보를 맺었다는 거예요. 열매과자잖아요. 과보가. 기독교에서는 열매를 맺었다 그래요. 똑같아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과보가 맺어진 거예요. 과보가 익어버리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천국에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아도요. 과보가 익어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익어서 발동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악인들이 자기 열매가 안 익을 때는, 과보가 안 익을 때는 악을 해도 당장에 과보가 안 오니까 악을 해도 괜찮네라고 생각한다. 선인들이 선의 과보가 익어지기 전까지는 선을 해도 세상이 형편이 나아지지 않네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보가 일단 익어서 드러나게 되면 그 혜택을 원하지 않아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일단 악의 열매가 맺으면 벌을 받게 된다. 선의 열매가 익어버리면 그 과보에 대해서 상을 받게 된다. 어쩔 수가 없어요. 싫어도 상을 받아야 돼요. 싫어도 밥을 많이 드셨죠. 싫어도 배가 나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밥은 먹었는데 이건 안 나왔으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행위는 하면서 결과는 우리는 안 바라죠. 사실은
이게 아니다. 근데 그런 게 경전에 나오면 좋은데 경전은 다 인과를 얘기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빨리 수용하는 게 답이겠죠.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수용하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제 얘기가 한번 실험해 보세요. 성령 안에서 내 인간적인 선입견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감, 순수한 성령 차원과 하나 돼서 존재하시면서 과연 저 말이 자명한가? 저 말 중에 이 부분은 자명한가? 이 부분은 자명한가? 물어보시면 찜찜 자명의 신호가 여러분 뜻대로가 아니고 하늘의 뜻대로 뭔가 울림이 안에서 올라오실 거예요. 어차피 그건 혼에 울리는 거지만 하늘에서 오는 신호입니다. 그거를 왜곡되지 않게 잘만 들으시면 하늘의 길이 보여요. 그렇게 해서 한 걸음 가보고 또 느끼고 한 걸음 가보고 또 느끼고 하다 보면요. 이게 익어서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여러분은 원하지 않아도 천국에 살아가시는 분이 돼요. 저는 기독교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천국이 오네 이것도 방편이라고 봅니다. 천국이 그런 식으로 안 올 거라고 전 생각해요. 거기 나온 거는 너무 유대인들의 그런 믿음에 기반한 천국론이거든요. 지상에서 뭐 하늘에서 천국이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그 부활체로 살아가는 세계가 열리고 이런 게 안 맞아요. 현상계 논리에도 안 맞아요. 현상계랑 천국이랑은 또 분명히 다 역할이 다릅니다. 현상계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 뿐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이 땅에서 이 육신 가지고 이 혼 가지고 성령의 그 진리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천국이 내려오기를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거 바라지 마시죠. 지금 가능한 거 그걸 해야죠. 그걸 해서 그게 열매 맺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다른 건 다 욕심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방편을 많이 쓰십니다. 그거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